안녕하세요. 진공공입니다. 동경 방구하기, 도쿄 방구하기입니다. 자, 여기는 어디냐? 우시고메 야나기초 에키카라 걸어서 6분입니다. 자, 걸어봤는데 한 5분 정도도 갈수 있을 것 같아요. 약간 경사진 길입니다. 근데 올라가 보니 이렇게 완전 저 푸른 초원이 같은 완전 막 서양식으로 하얀 이렇게 멋진 이렇게 원룸이 쫙 있더라고요. 그리고 이게 근데 완전 주택가더라고 가보니까요. 완전 저도 일본의 일반 중산층이 사는 그런 주택가입니다. 한적하고요. 그리고 바로 앞에 공원도 있고 굉장히 편안하고 좋은 길이에요, 이 길이. 그리고 앞에 뭐 운동 공간도 많이 있고, 아, 정말 강아지 키우면서 살고 싶은 그런 동네입니다. 정말 한적하고 편안한 동네입니다. 그리고 요렇게 딱 올라가면 여기서 보면 옆집이에요. 옆집에도 꽃들이 얼마나 저렇게 많은지, 저거 부숴가고 싶지만 딱 좋네요. 아, 막 꽃들이 만발해 있으면 사람들이 정원을 얼마나 가꾸는지. 자, 이렇게 한번 올라가 보겠습니다. 여기가 2층인데, 지금 방은 2층에 나왔습니다. 이렇게 멋진 저분의 초원에 같은 방이 가격이 얼마냐? 자, 여러분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잠시만요. 가격은 83,500위엔. 83,500위엔. 무지하게 싸죠. 면적은 15평방미터입니다. 로프트지만 미니 복식입니다. 자, 그런 식으로 이렇게 2층으로 지금 올라갑니다. 2층에 올라가서 이렇게 한번 볼까요? 2층에 올라가서 이렇게 쫙 보면은, 뭐, 오늘 햇빛이 2층 베란다는 끝내줍니다. 햇빛 쫙 들어오고, 여기서부터 왼쪽에서 1, 2, 3, 4, 뭐 5, 6, 7, 8, 8개가 이렇게 쫙 붙어 있습니다. 지금 왼쪽에서부터. 자, 2층에서 다시 한번 이렇게 바라봅니다. 2층에서 또 알아보는 광경. 자, 2층을 쭉 이렇게 1, 2, 3, 4, 5, 6, 7, 8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2층이. 자, 201호라고 되어 있죠. 208. 지금 나와 있는 집은 2층입니다. 2층 요쪽 편입니다. 이렇게, 예, 왼쪽 편에 있습니다. 이렇게 지금 아침에 햇빛이 들어오는, 베란다 햇빛이 들어오는 그런 쪽입니다. 이 구조가. 예. 자, 이게 로퍼트식이고, 입주는 언제냐? 입주는 5월 16일입니다. 입주 금방 됩니다. 5월 16일. 이런 방 금방 나옵니다. 이 저푸른 초원에 가격 삽조 입주. 그리고 여기는 1층의 뒤쪽입니다. 1층 뒤쪽은 베란다가 없어서 꽝입니다. 1층 뒤쪽. 그럼 2층 뒤쪽, 여기서부터 베란다가 나오는 햇빛이 들어옵니다. 지금 나와 있는 방은 2층입니다. 그래서 건강 나옵니다. 그이 집의 특징은 뭐냐? 중개수수료가 제로입니다. 그리고 식기권도 제로. 레이킹만 한 달치 있습니다. 아주 좋죠. 이런 조건이면은. 자, 1층에서 바라보는데, 1층에서, 자, 101호부터 나옵니다. 101호부터 나오고. 자, 여기 뒤에 주차, 이게 자전거를 주차할 수 있고. 자, 여기 어디냐? 공원입니다. 공원. 자, 공원에서 이렇게 이게 정말 좋은 게 뭐냐? 바로 저 하얀 게 저기 지금 임대 나온 집입니다. 임대 나온 집 앞에 바로 이렇게 공원이 이렇게 쫙 있습니다. 이렇게 뭐 나와서 공원에서 앉아서 좀 쉬었다 해도 되고 가다가 이렇게 지하철에서 오는 길에 이 공원을 통과해서 가는 거예요. 저기 보십시오. 얼마나 바 햇빛이 쫙 들어옵니다. 도쿄와 하레다. 진짜 동경은 미세먼지가 없어요. 이런데 정말 살고 싶어 이런데 지하철 약 6분 거리에 이거 얼마나 좋아요 이거. 예. 자, 347m입니다. 우시구메 야나기초 얘기했어요. 보면 이제 101호부터 105호가 이렇게 모양이 101호 약간 다르게 되어 있고 이렇게 16개 호수가 되어 있습니다. 3m 도로 보도가 북쪽은 저쪽 편에 나와 있고 이 로프트식이라는 게 바로 이겁니다. 위에 이렇게 위에 가서 살수 있게 이렇게 됐습니다. 그리고 방 하나 거실 하나 이렇게 들어가서 오른쪽으로 이렇게 예, 목욕탕이 이렇게 있고요. 욕조 있습니다. 목욕탕에. 그 다음에 이렇게 예, 싱크대 있고요. 그 다음 위에서 내려봤을 때 침대를 저기 놓아, 햇빛 들어오는 저기다 침대를 놓으시면 됩니다. 자, 모든 가정가구는 같이 있습니다.